세 번째는 운영체제, OS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운영체제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? 그냥 운영체제, OS다.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. 네, 맞습니다. 네, 어떡하겠습니까? 근데 이거를 좀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. 컴퓨터에 아무런 소프트웨어가 없다. 그러면 깡통이죠. 예. 그럼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. 사람의 영혼이 없다. 예. 그냥 껍데기죠. 그렇습니다. 이 운영체제는 사람의 영혼과도 같은 존재. 이 바로 껍데기를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, 소프트웨어다. 예. 그러면 이 운영체제가 뭐냐? 바로 사용자와 컴퓨터라는 기계 껍데기, 이 기계 껍데기를 연결시켜줘서 컴퓨터가 작동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.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여기 한 가지 역할이 더 추가가 됩니다. 바로 응용 프로그램을 띄워주는 역할을 한다. 응용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. 자, 첫 번째 뭐? 네, 기계를 작동시키는 나와 그 컴퓨터란 기계 사이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언어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들을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. 네, 바로 그 중간에 끼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혼과도 같은 프로그램을 우리는 바로 운영체제라고 한다. 자, 운영체제. 처음에 이 컴퓨터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운영체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란 개념이 없었습니다. 근데 이게 바뀝니다. 누구 때문에? 천재적인 수학자 두 명이 있죠. 앨런 튜링과 존 폰 노이만이라는 분입니다.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후에 1950년대에 가면서 최초의 OS, 운영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쭉 오고 있죠. 여러분들이 써본 최초의 운영체제는 뭔가요? 네, 저는 DOS입니다. MS가 만들었죠. 네, 이 DOS가 있다가 이후에 윈도우로 갔다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던 운영체제다. 맥에 가면은 맥 OS, OS X 등이 있죠. 그리고 리눅스도 가끔 컴퓨터에 씁니다. 또 서버에 가면 서버용 운영체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. 그리고 모바일에 가면 또 다른 운영체제들이 있죠. 예를 들면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체제가 있고 애플이 만든 iOS가 있고 그리고 기타 등등이 존재를 합니다. 이 정도면 운영체제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? 네. 자, 이렇게 오늘은 이 세 가지 단어를 정리를 해봤습니다. 좀 쉬운 단어,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꼽아봤는데요. 네,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오늘 좋은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.